운전이 난폭하고 교통신호를 지키지 않는다. 우리 지역 운전자들을 향한 외지인들의 일반적인 평가였습니다. 그냥 통설인 줄 알았는데 이 부끄러운 문화가 구체적인 수치로 입증이 됐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녹색불에 시민들이 횡단보도를 건너는데도 차량들이 마치 제신호인 양 내달립니다. 주차장도 아닌 인도지만 주차장처럼 버젓이 차를 올려다 놓고 사라져버린 운전자. 광주가 고향인 46살 하모 씨는 이런 불법 현장을 볼 때마다 스마트폰으로 찍어 국민신문고에 고발합니다. 광주에 살 때는 다른 지역도 이렇겠거니 생각했는데 다른 도시에서 살아보니 광주의 교통문화가 엉망진창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이렇게나마 낫게 하고 싶어서입니다. 횡단보도 같은 데는 건너려면은 저는 광주 생각해가지고 차를 먼저 가라고 하거든요. 근데 차가 서줘요. 그러면 되게 이상해요. 근데 여기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문화 자체가 완전히 광주는 후진국이에요. 후진국 이래가지고 광주 전남 지역 교통 문화에 질색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특히 다른 지역에서 살다 온 이들의 불만과 불평은 하늘을 찌릅니다. 대전에서 살다 최근 광주 비엔날레 부근으로 이사 왔다는 남성은 공무원들도 한통 속이라고 말합니다. 구청 홈페이지에도 한 10번 정도 제가 그 민원 센터에다 민원 제의를 했고요. 예산 문제, 그다음 뭐 제도적인 문제 이런 제도야 뭐 구청이나 시청에서 충분히 바꿀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걸 안 해준다는 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외지인들은 광주의 교통 문화에 대해 형편없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가 조사한 결과에도 교통문화가 안 좋다는 평가와 똑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차량 1만 대당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128.9건을 기록한 광주의 교통문화지수는 2년 연속 10위, 그중 광주 동구와 광산구 서구는 전국 자치구 중 꼴찌입니다. 전남은 사정이 더 나빠서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가 24명으로 가장 적은 서울보다 20명이나 더 많습니다. 교통문화지수는 17개 시도에서 2년 연속 꼴찌를 기록 중입니다. 도로 환경이나 시설물은 전국에서 가장 좋다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시민들의 나쁜 습관과 생각이 고착화됐기 때문입니다. 광주에는 좀 난폭운전이 좀 많았고 난폭운전이 교통사고 기인도 되거든요. 그런 분야도 있었고 주법정신, 그다음에 그 신호 안 지키는 방법. 이 같은 교통문화 속에 교통사고로 해마다 수많은 시민들이 죽거나 다치고 있고 운전자들끼리의 다툼과 불만은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